연어 소 내가 그 요즘에 아, 좀 잘매 초대했어요. 네, 일로 오세요. 저기가 네. 어? 아유, 잘생겼네. 그래요. 그래서 뭐 멈췄나? 멈췄네요. 랩, 랩, 랩 멈춰. 너무 끝나. 방송 하는 거야? 왜 안 나와? 하고 있죠. 잠시만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아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야 끊긴다고? 방송을 다시 켜달래요. 아이고 접어야겠네. 어떡하냐고 끊기네. 끊었어요? 안 끊었어. 전쟁이란요? 이거 뭐 어떻게 되지?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아 들린다고? 알지 들린다고 준호 순간이동 안 준? 아 이거 들어오는 거 다시 찍어야 돼. 오는 게 안 뭐 방금 굳이 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사복이에요? 사복 사복이죠? 예 사복. 이 검은색으로 지금 그 마음이 잘 맞았는데 기분이 막 쏙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 그러니까요. 뭐 검은색을 또 기뻐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뭐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위치가 이게 풀샷인가? 화면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아니 잘렸어, 잘렸어. 잘렸어, 잘렸어. 잘렸어. 아하, 아하. 댓글 어떻게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연어 솥밥을 아 좋아요. 그 아 좋아. 강우영 씨한테 해줬던 연어 솥밥이랑. 네네네네. 오늘은 좀 잘 드시라고. 네네네네. 연어 솥밥이랑 저기 그. 삼합을 좀 준비했는데 삼합? 난 삼합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보통 삼합이라 그러면 홍어, 묵은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 이제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먹는다? 세 개 합해 먹는 게 삼합이야?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오늘 이제 관자랑 네네. 그 한우차돌 오야 그리고 이제 좀 치트키를 썼어요. 뭐 썼어요? 저희 어머니 김치 아,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어. 예, 예. 다 됐네. 치킨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실패가 없는 필승 조합이고요. 네. 오늘 좀 잘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탄단지 잘 비율 맞췄나요? 몇 대 몇 대면서 한탄지 근데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이요? 망했네요. 탄탄 탄탄단 아야 단백질 주세요. 단백질 탄탄단 단지 뭐 요 정도. 아유 뭐야 네. 살이 들찍겠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맛있게 오늘 고양이 탄수화물은 요거 쌀밥밖에 없을 거고 네네 맛있게 내가 진짜 고칼로리 겠지만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건강한 고칼로리지. 연어에다가 관자에다가 이야 한우차돌 야 그다음에 김치 끝났네. 유산균까지 있네. 유산균까지 다 끝났네. 끝났네. 됐어요. 밥을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그쵸 그쵸. 쌀을 씻고 불리는 것부터 어 네 현주가 앉아 계세요. 앉아 있을까요? 너 왜 길치고 왔지? 너 요리하는 거 옆에서 옆에서 내가 좀 계속 좀 후술 좀 줘야겠네. 그러세요. 네. 아이고. 이제 시작. 아 맞다. 아침을 해야지. 아 마이크 좀 쳐달라고요? 저기 여기 마이크가 없네. 마이크 말고 마스크 좀 쳤어. 아 예 알겠어. 저 제가 근데 요리하는 게 아닌데. 아 근데 조리 과정에서 아, 옆에 계시면은 이걸 어떻게 쳐요? 이렇게 어떻게 쳐요? 턱에 그렇죠. 네. 아, 이거 이렇게 무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오케이 오늘 자 박자성 씨 음식 한답니다. 소개가 아주 간단하네요. 아니, 아니 우리 계속 브이라이브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너는 이제 만들고. 네. 나는 먹고 아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아.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자 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준호 씨 집에 놀러 갔잖아요. 네네. 그때도 준호 씨가 네네. 밥을 해줘서. 네 그때 돼지고기 해줬죠. 그 뒷다리살 볶음. 돼지고기 뒷다리살 식단으로 아주 맛있게. 그렇죠 그렇죠. 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예, 네. 괜찮았지. 준호는 요리 안 하면 마스크를 벗으면 된다고요? 아니 제가 요리 옆에 있어갖고 제가 만약에 앞으로 가면은 아마 정수리만 보이지 않을까?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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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씻을 건데 근데 이거 마스크가 투명해갖고 얼굴 보이네 오리 옆에 앞치마 잘 어울린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아, 준호 앞치마 달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요리 하나도 안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드시기만 하세요. 네네네. 영양사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몸, 근육은 생기겠다, 내가. 영양사. 영양사? 내가 영양사 하면 여러분 근육은 생길 거예요. 칼로리와 단백질밖에 모르는 과거가 되지 않을까? 한 단지만 맞춰서 칼로리도 여러분들은 한참 성장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밥도 찬성이가 먹여주냐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대체 무슨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길래 그런 댓글을? 저는 누가 먹여주는 거 안 먹어요. 전 제가 먹습니다. 벌크업용 영양사에서요. 아이고. 성장기? 예, 네, 여러분들 다 성장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 1200칼로리 이제 안 먹어요. 지금은 1500에서 1800? 요새는 활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1200은 힘듭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 오늘은 나 혼자 산다에서 했었던 그대로 먹었어요. 오늘은 총각김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알타리 김치? 알타리 김치라고 해야 하나? 알타리 뭐? 김치 예, 김치 하나 딱 먹었습니다. 파프리카랑 아, 해서 그거 맛있지. 그 지난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괜찮지? 맛있지. 예, 오늘은 찬성이만 만듭니다. 보니까 이제 이준호 씨도 좀 거들었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딱히 원치 않고 네네 저는 그냥 옆에서 무슨 파이터 하라는 데요 옆에서 월 파이터? 그 파이터 하라고 하던데요 아가리 아 걸렸다 걸렸다 나한테 걸렸다 이게 무슨 뭐지 낚았다 이상하게 낚인 느낌이네 내가 그리고 파이터라고 했는데 되게 찰떡같이 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았는데 그럼요 아유 대박이 있는데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예? 오늘 피곤하셨어요 헬스케어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늘 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냥 제가 요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 보이면은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찬성이는 힘들어 보일수록 더 이쁘더라고요 얼굴 너무 좋다 근데 어디 아픈 거야? 보통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보통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I got it, fighter. 파이터 잡았냐고? 잡았어요? 그렇게. 오. I got it. Yes. 잘 쓰시네. Yes, Korean food. 잠깐만. Is this Korean food? Yes. Oh yes. No, Chansung's food. 어울리는데? 준호, 미드, 하야. 코멘트 하야. 오이시이 모노. 아, 찬성 사가이 막 오이시이 모노 츠쿠르, 츠쿠르. 제가 그. 장을 장 이 장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음식 장이죠? 예, 예. 이제 밥에 같이 해 먹는 건데 아 그 장이요? 요 장이 이제 원래 그 달래장 봄철에 달래장을 하는데 시즌 아웃 때가 그래서 부추장 나 부추 좋아해요 네 부추 진짜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부추김치만 그렇게 먹었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부추김치만 부추김치에 밥만 먹어요. 애기 때는 탄수화물 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깃집 가도 흰쌀밥만 5봉지 먹고
고깃집 가서. 그치, 기억나냐고. 옛날에 생각 속의 집인가, 실없는 집인가. 아그 식품사 서가고 할 때 우리가 그 출신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펜션에 가서 한 세 달 동안 촬영을 하는데. 맞아, 맞아. 저는 진짜 공깃밥을 네다섯 공깃씩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찬성이 금방 가갖고. 맞아, 맞아. 준호 울고. 그거 좀 많이 떠돌아 다니더라, 내가. 너 때문에 운 거. 내가 얘 때문에 울었는데 얘가 거기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어갖고. 그렇게 웅기웅기하고 다 울었더니 얘가 있더라고, 거기에. 얘를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나 사실. 진짜. 아니,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나는 그때 그, 너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그 벙찐 얼굴. 니가 여기 왜 있어? 찬성이랑 태균이 형이 있는데,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나는, 아, 나는 1등에서 갔는데. 진짜 웃겼다, 진짜. 뭐,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이. 그 과정에 찬성이가 탈락을 해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밤에. 그래갖고 내가 막 끌끌 울고 있더니 갑자기 막 피디님도 막 찌글찌글찌글찌글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와, 그 어린 마음에 방송국의 느낌을 알았어. 너무 슬픈데 맛을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방송이구나. 그 어린 나이에 16대였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참. 근데 얘가 여기 있네요. 다 그런 거지 뭐. 6500대 1의 사나이를 추월한 찬성이라고 한 거야. 아, 미안. 그게 뭐죠? 제가 6500대 1로 얘기했잖아. 아, 네네. 그 위에 계시라고요? 먼저 들어가서? 네. 6500대 1 위에 계시다. 결국엔 같이 데뷔하고. 그렇지. 뭐, 좋죠. 운 보람이. 그 운 거를 지금 갚겠다고 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생각하자고. 아, 네. 오, 취직했대. 와! 누가? 팬분께서 드디어 취직을 했다고 하십니다. 아, 취직을 했다고요? 네네네. 취직, 어머, 취직. 예. 대박. 축하해요. 준호 오빠 법을 좀 보내면 안 되냐고요? 언젠가 내가 갑자기 기습으로 보낼 거예요. 제 역할은 뭐냐고요, 오늘? 저 그냥 찬성이 옆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오디오 비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야, 너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네, 전 그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진짜 너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의 롤을. 저는 제 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서바이벌 썰 더 풀어달라고요? 그... 거기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궁금하시면 뭐 다시 보기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야, 씨, 맛있겠다. 우리 진짜 귀엽잖아. 우리 너무 귀여웠지. 귀여웠지. 찬성이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찬성이가 되게 어른스러웠어요, 아기 때부터. 이 얼굴 그대로였어요, 찬성이는. 그래서 16, 17대 이 얼굴이었으니까 얼마나 형 같았겠어. 멋있다. 내 자기 친구들인가? 그때 친해진 친구들이지. 그치. 그 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의자에 막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거기 찬수이가 있더라고요. 잘생긴 애가. 가서 친구 좀 하고 싶었고 말을 걸었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몇 살이냐? 근데 내가 너한테 몇 살이냐라고 하게 되면 너 나이를 알고 갔던 거예요. 아,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냥 아, 제가 동갑이래 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른스러워가지고 어른인 줄 알았는데 친구다, 동갑이다는 얘기를 어디서가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저 친구랑 말을 좀 해보고 싶다 해갖고, 그냥 되게 할 말 없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냥 막 몇 살이냐? 그치, 그치. 인사지, 인사. 그냥 인사 차원에서 몇 살이냐 하고 친해진 거예요. 귀엽고 하찮다고요?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04년생인데 어떠냐고요? 좋겠네요. 어, 좋겠다. 04년생이면 좋지. 축하합니다. 둘 다 얼굴이 소멸 직전이라는데 이 마스크 끼면 그렇게 돼요. 소멸 직전. 트레일러 티저 썰 주세요. 티저? 트레일러. 이번에 찍었던 거. 그게 왜요? 그때 뭐 에피소드.
아 그때 에피소드? 그냥 저는 그냥 진짜로 그냥 세차가 하고 싶으니 세차하게 준비만 해달라. 그리고 세차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다예요. 진짜. 야, 이제 진짜 정말 성의 없게 얘기하면 그럴 거면 얘기를 하지 마. 아니 이게 사실이잖아. 아니 사실이긴 사실이잖아. 나는 아니, 그냥 진짜고. 태균이 형처럼 그 진짜 막 당연한 얘기를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 제가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태균이 형은 진짜 진짜 타고났어. 대충 어떤 얘기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녁은 먹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가? 이 말 들었지? 다음에 딱 봐봐. 하도 들어서 기억도 안 나요. 세차하다 말고 왜 레몬사탕 먹었냐고요? 당 떨어지니까. 아, 당 떨어지는 건 못 참지. 세차를 누가 그렇게 하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나중에 세차장이 있는 집을 만들어서 하루 종종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야, 너 상 진짜 피곤하잖아. 네, 시원해, 시원해. 세차하는데 시계 때문에 신경 쓰여요. 그 순간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계를 사랑하시는 거야. 올리 세차. 저는 굉장히 제가 할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세차하다 보면요, 여러분 땀 진짜 많이 날 거예요. 그냥 뭐 샤워 한 거지만. 그 집엔 우리도 갈 수 있나? 아 일단 창덕궁으로 오세요. 예? 창덕궁으로 일단 오세요. 거기가 수용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넓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창덕궁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창덕궁이요. 제가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요새 조금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 창덕궁을 갔어요. 예. 넓더라고요. 그럼요. 거기는 뭐 굉장히 아 창덕궁으로 초대를 받은 거는 그러니까 오셔도 되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그 관리인분께 한번 여쭤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항상 이런 식이니? 아 니오노 반노미나사 니오부대 저또 이때 네 반노미나상까라 아나나나나 바로 나까라 찬성상까라 이마까라 찬성상가 나니온 스크루노까 나니 우리 나니 이마 류리치 다키도 우리가 니온부대 난노까 와카라나이 됐어요. 보고모 한국부대 관자 관자 됐어요. 그게 뭔지 알았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토니카쿠 리오리츠 토니카쿠 쿄와 찬성상과 보쿠노 타미니 리오리오츠 끝에 뭐라요? 보쿠와 타베루 소노 콘텐츠 데스 10명 찬성이와 10살 찬성이 10살 찬성이 정말 귀여울 텐데. 찬성이 아기 때 사진 그거 있잖아요. 다리 꼬고 아, 사진요. 그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4살? 5살? 그때 그 정도일걸요? 찬성이 귀엽죠. 무조건 10명 찬성이래요. 일 잘할 거예요 찬성이가. 힘세가지고 뭐 일을 시키시겠다? 네, 뭐 이사할 때, 뭐 짐 들 때 그때 이제 찬성이한테 전화하시면 Is any surprise tonight? Maybe? 아, 준호씨 예 영어 공부하잖아요. 아, 못한 지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약한 척 바로 하시네. 제가 제대하자마자 영어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렇죠. 제 앞가림하기 바빠서 제대하고 나서 벌써 3개월. 제대하고 딱 3개월 됐어요. 제대하고 딱 3개월 됐는데 아 진짜? 그 3개월 안에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스케줄들 그리고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게 있었어서 와 제가 언제 제대했지 기억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벌써 지금 3개월 됐어요. 됐다.
week left before the comeback. Yes, you are right. She knows English really, really good. Thank you. I just finished the work. 근데 아이디가 니혼고예요. 멕시코에서는 오전 4시. 빨리 빨리. Juno, you are... 아, 빨라. Are there any surprise tonight? Yes, of course. Oh! I don't know. Surprise가 있다고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onight, maybe. If you want to know this about our comeback, you should take a rest for... After six hours, something calm. 아이고 어지럽다. 아이고 어지러워. 뭐가? 영어가 어지럽네요 지금. 살짝 궁합을 보냈어요 지금. 살짝. 집에 갈 뻔했어요. 아니 죄송한데 영어가 너무 빨라요. 그렇게 빨리 읽는 거 잘 못하지. How did you learn English? Read a book and read a. 뭐 책도 읽고 English book. 선생님한테 좀 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쵸. So we are 너무 빨라. Or maybe 주는 아 너무 빨라. 준호, please say I love you. Oh, I love you. 찬성아, 준호, 아, 준호야, 찬성이 머리 안 잡아? 뭐 오늘 잡을 게 없네요. 예, 아 지금 팬분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준호 방전됐다고. 방전됐어요. 어? I'm out. 자 이제 찬성이가 오늘 혼자 요리하는 거 지켜볼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 찬성이의 요리를 집에서 배달받아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야, 너 방전됐어? 예. 지금 영어 몇 마디 했다고 방전됐어요. 아, 진짜 체력 쓰레기네. 아, 진짜. 이 사람아.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Not yet.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아, 한국 하티드 영어 쓰는 거 봐. 안 가요. 안 가. 됐다. 준호와 아, 나, 아까, 아, 하얀이네. 준호, don't let 찬성 cook on his own. Your English is good. Thank you. Your English is perfect. Thank you. 지구력을 좀 기르라고요? 저희가 지구력을 기르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운동을 좀 지구력을 그래서 수영을 배웠던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축구도 새벽 축구를 했었어요. 새벽 5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데 새벽 5시에 축구를 배우려니 죽겠더라고요. 한 달하고 그만뒀습니다.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So speedy. How I go on. 잠깐만 연어 솥밥은 무쇠솥에 해야 되냐고 지금 여쭤보셨습니다. 그냥 그 솥 있으면 돼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오. 재료들 제가 다 준비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돈솥이에요 이거? 아니죠. 아니 쇠. 아 쇠.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쇠솥. 제가 돈솥 비빔밥 되게 좋아해요. 아 옛날에 많이 먹었죠. 저는 예전에 김밥 천국 가면 그렇게 돈솥 비빔밥을 김밥 천국에 있었나 그게? 군어죠? 군어. 네네네. 저희 옛날 회사 앞에 구이랑 너비랑이라는 밥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우리 지하에 지금도 있는 그 계란 후라이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청담 아 거기 사장님이 저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잘 챙겨주시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하 1층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됐고 하다가 요거는 이제 네네. 저걸 할 거야. 구워 먹게. 차돌. 응.
자, 그럼 뭐 준비 다 되셨나요? 아직 끊기만 합니다. 아, 이제 끊기만 합니다. 끊기만 하면 되고. 아, 맞아요. 청담의 골목식당. 골목식당. 맞아, 맞아. 청담의 골목식당.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골목식당. 그래. 와, 근데 찬성이 지금 몇 킬로 뺐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12킬로 되죠? 이야. 많이 뺐네. 찬성이도 많이 뺐다. 근데 좀 이게 나오려면 한 4킬로 더 빼야 될 텐데. 원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그죠. 아마 뭐 일주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이요? 네네네. 바로 다음 주 우리 컴백. 그 4kg 지금 3개월째 못 빼고 있는데 그게... 될까요? 그게... 운동량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거기서 이제 유산소를 조금만 더 하시면 4kg 금방 빠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태원이 뭐야? 아, 이태원. 이태원이 왜? 우리가 이태원 갔다 왔었어요. 이태원을 갔다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컴백쇼 때문에 갔다 왔어요. 컴백쇼는 티저가 잠깐 살짝 나왔었고. 아, 그죠, 그죠. 오늘 공개했잖아요. 네네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그렇게 좋냐.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 가게 손님분들께서도 저희를 막 보셨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서로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몰라.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 근데 막 저희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엄청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좀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Te amo for Mexico fans. Te amo. Te amo가 사랑인가요? 그렇고요. 맞아요. 태계로, 내게로, 태계로, 태계로가 어디? 태계로는 정이 있고. 아, 제가 아이들다. 손 좀 잠깐 치워줘요. 아이들. 이거는 같이, 아 이거 어머니 김치? 그 이제 그 어머니가 포드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람 한 400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다는 못 먹고. 네네네. 저희 먹을 때 이제 한 쌈 한 쌈 해서 먹으면 돼요. 지금 전화 주시면 100g에 얼마? 여기서 장사를 하네. 인도네시아 디마카시. 책꽂이에 책 다 읽었냐고요? 거의 다 읽었죠. 아, 나도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은 목격담에 준호 태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셨다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궁금하다. 우리를 봤다고? 우리를 알아봤다고? 아, 한 커플은 제가 봤어요. 설마 그 커플이신가요? 어? 그럼 그 옆에 있었던 건 태균이 형이 아닐 건데. 맞나? 사진도 찍으셨던 것 같은데. 그 커플 두 분께서 데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너무 잘 보여서. 근데 기분이 그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했죠. 그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계속했어요, 저도.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남자분께서 보셨다가 여자분도 같이 보시고 나만 보기 아까워서 나도 내 멤버들을 불렀죠.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와서 또 같이 인사를 했어요. 파티셨대. 진짜? 어. 아, 진짜라고? 어머, 세상에. 저희가 디너쇼인데요. 인사를, 우리가 인사만 엄청 했어. 인사를 그냥 막 인사 부족했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네,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요? 아우, 서치 정신이야. 추천한. 아, 그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컴백쇼 네. 녹화할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파티여서 알아보셨다고요? 아니, 우리가 근데 그때 옷이 되게 차려입은 옷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이렇게 보면 아, 저 친구들은 뭔가 촬영이 있다 혹은 뭐 모델이거나 그냥 괜히 저런 옷을 입고 있진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죠 그래요 Please come to Singapore soon after the... Yes! I really want to go there after this situation. What time do you eat? It will be soon. The food is looking good. Yes, looking good. 그래. 보다도 주먹아. 맞아. 저희를 보시고도 기분이 좋으셨다니까 뿌듯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논문 쓰는데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해요 찬성과 논문? 네네네 어떤 팬분께서 논문을 쓰고 계신가 봐요 화이팅 준우야 소풍의 요리 실력 다시 보여줘 소풍 좀 열어봤는데 뜨거워? 근데 잠깐만 음방 도냐고요? 음방을 도냐고?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관심만큼 할 거예요. 준호야 오늘따라 커 보이네. 찬성이랑 비슷해 보여. 찬성이 지금 얘가 이제 척추가 폈어요. 지금 키가 좀 작아졌으니까 좀 펴. 그래. 봐봐. 막 크잖아. 준호는 만들지 않니? 예, 안 만듭니다. 저는 오늘 그냥 먹으러 왔어요. 아니, 준호는 그 게스트 손님이에요, 손님. 네네네. 제가 이제 하는 이 방송에, 아이고, 방송의 손님입니다. 여기 기거 타고요? 아니요. 그냥 뭐. 지방 많은 것 같아. 오, 아. 오늘 그냥 뭐, 끝내겠다? 그럼요. 오늘 그 이준호 씨의 그 다이어트. 큰일 났네. 제가 의지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잠깐만 이거 다 쓰신 건 아니죠? 아 설마요. 제가 그런 미친놈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은 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화로가 없어요. 송아유리의 그 생명은 빠른 그리고 엄청 센 화로인데 화로를 제가 집에서 설치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뭐 볶음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 3초컵 가능합니다. 진짜로? 아니 그때 셰프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아 진짜? 3초 예. 3초에 볶아져요? 아 돼요. 진짜로? 네. 거의 돼요. 네. 아 신기하다. 네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이상 요리 안 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다 있습니다. 야자 안 하고 요리 아 야자 하는구나. 야자 어떻게 하셨어요? 야자? 해본 기억이 없어요. 올리브, 그 올리브유 있나? 아니면 참기름. 사실 아, 네. 이거를 까먹었어. 버터랑 넣을 때 아, 네. 같이 해줘요. 지금 요리에 한 몇 퍼센트 지점이죠?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네. 아 진짜 냄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솥밥 불 줄이고 뜸 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야 할 거예요. 야 진짜 요즘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고 있으면은 우리 팬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또 방법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할 거라는 거. 오늘은 찬성만 밀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해야 되네. 아 누군가 지금 침을 흘리면서 핫다운 수위가 높아지셨대요. 아 너무 많이 들린 거 아닌가? 난 저 주섭이 되게 재밌더라고. 재밌지. 그래서 막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아이디어 고갈이었어. 너 했다. 근데 점만 찍은 거는 뭐 뭐야 말이 필요 없다고 이런 거야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냥 마침표 끝 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할 말이 없다. 어. 아니 근데 그 너 저기 사진에 이렇게 주접다는 게 막 좀 갑자기 닭살돋고 막 그러더라고. 잘했어. 나는 얘가 자꾸 우리 멤버들 사진 나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포맷을 쓰는데 얘도 요즘 그 뭔가 그 주전 문화를 공부하나? 난 이제 그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했는데 내 건 안 썼더라고. 어제 썼어, 어제. 뭐 썼더라? 어제 12시. 건조기인가? 어. 아, 건조기를 돌려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그것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해놔. 이 새끼를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야. 원래 아, 머리가 좀 무거웠는데 내 머리를 건조기에 2시간 빵빵 돌리고 이제 머리가 좀 정신이 나갔다 이런. 아 정신 상태가 맑아졌나? 예예. 예. 원래 그 내 머리가 무거워서 내 뇌를 돌렸다 뭐 이렇게 아. 쓰려다가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대충 하셨네요. 대충이요? 되게 대충 하셨네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충분합니다. 찬송. 설명해야 하는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라는 찬성문. 그니까 내가 좀 그런 느낌이 났어. 아이고 어떻습니까? 삐졌냐고요? 어?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왔잖아요. 응. 삐졌어. 제로콜라 있냐? 제로콜라. 아 여기 제로콜라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매니저 한 분이 뛰쳐나왔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해. 아니 니가 제로콜라 있냐 하자마자 나왔어. 아 그래요? 응. 진짜
진짜 내가 왕이 된 것 같네요. 아이고. 제로콜라 맛이 이상하다고. 원래 처음엔 그래요. 관자 다 탔대요. 아니 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탔어, 안 탔어. 버터 저거라서 탄 게 아니라 저거. 저 탄 거 좋아해요. 탄 거 좋아해요. 왔다. 찬성 씨 그 찬성 씨도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데요. 어땠는지. 제가 그때 그래 찬성이 그 드라마 찍은 날 저 갔었어요. 그 얘기 안 했냐? 무슨 드라마? 너 그거 안티팬? 안티팬? 어 왔었지. 너 그 얘기를 어디서 안 했어? 어디서요? 좀 해 좀. 좀 해봐. 준호가 왔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에이 다양아 왜 그래. 그 예전에 그 저희 이제 드라마 촬영 이런 거 하면은 서로 이제 뭐 어떻게 하냐 가면 되냐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저기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짱구가 한 마리 들어오셨습니다. 짱구가 지금 들어왔어요. 짱구 한 마리요? 짱구가 한 마리. 짱구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몰래 온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몰래 온 손님 한 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우와 맛있겠다. 예, 짱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어우 지금 케인 거 그냥 단번에 안 돼요. 짱구님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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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찬성이가 어제 전화로 와가지고 요리를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네. 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맛있겠다. 그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홍기가 저희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연주가 꽉트라고 여기가. 아니 저 지금 약간 지식할 뻔했어요. 아 그죠? 홍기 꺾으러 홍기 안 들어요. 이거 디자인이 저쪽에 여기 있어요. 네. 열었다. 디자인이구나. 아 저 준호씨 이거 내가 좀 갖다 놓으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먹을 장소에. 알겠습니다. 갖다 놓을까? 찬성아 하트 200만 개 넘으면은 불쇼 하냐? 불쇼? 나 불쇼 할 줄 몰라. 야 하트 200만 개 넘으면 뭐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브라트 있으니까. 너 어제 준비했어? 아니 어제 내가 장 보고. 장까지 봤어? 응. 연어 좀 준비하고 된다고. 멋있어. 어? 나 누가 얼마 전에 산 게 있어요. 그루프를 샀습니다. 그루프. 얼마 정도 샀어요? 그루프 두 개 1,000원. 하나 월세. 네, 그루프 두 개 사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머리 제가 말았습니다. 셀프. 셀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진짜 너무 못하는데 이게 잘된 것 같아. 나 솔직히 오늘도 웃길 것 같아서 머리. 아 되게 귀여워요. 귀여워. 건들 필요 없고. 정말 머리 너무 예쁘다.
이게 차입니다. 샵을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우리나라에 가려고. 네, 아 하하하하 잘했어요. 네, 그 밥그릇 좀 찾아서. 아, 네네. 밥그릇이요? 네. 밥그릇 없는데?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밥그릇 여기 있다. 밥그릇 맞아요. 이게 밥그릇 아니에요? 밥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그릇이 필요해요? 밥그릇이요. 아, 네, 밥그릇 필요한? 네. 네, 앞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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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접시. 오, 진짜 좋네. 오, 손이 땀나. 아니, 땀이 나. 응, 땀이 있구나. 찬성이 주접 봤어? 무슨 말이죠? 김치도 담아줘요. 준호집. My heart is jumping when I heard Junkei's voice. Thank you. 오빠, 나 연습생 때부터 데뷔 팬이에요. 어, 얼른 돌아오세요. 김다정 해줘. 민준이 얼굴 안 보여. 저는 여기 있어요. 강북이 어디 갔지? 어? 이거는 가칭. 이 준호 어디 갔어? 가칭 어딘지? 오빠들이 웃으면 나도 좋아요. 가칭. Come hold a concert in Europe. 가칭. 마스크 좀 벗어 누해요. 민준이 앞머리 귀여워 짱구 같아. 이거 제가 그루프를 만 거예요. 제가 머리 감고 그루프 여기 두 개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 너무 웃긴 거 같아. 안 돼 이거 진짜. 저는 제가 진짜 머리 못해 상상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아 진짜 어떡해.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대박 사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뭐다. 나 저 이런 거 진짜 와 나 이제 진짜 안심 못 먹는지 요새. 그럼 안 먹지. 야 우리 찬성이 덕분에. 아니 민준이 형도 요새 막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다이소에 그루프 어. 팝니다. 두 개 천 원. 저 다이소에 무슨 저기 본드 사러 갔다가 뭐 붙여야 돼가지고 수저 목공 본드 사러 갔다가 그 뭐지 그루프 하는 거 배워가지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루프를 써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젓가락이. 야, 이 젓가락이 다르다. 알겠어. 그냥 써 길이가 다른데? 괜찮아요. 저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젓가락 한번 보세요. 길이가 이렇게 달라요. 이건 그냥 쓰기에는 너무 길이가 다른데. 일단은 와우. 일단은 와우. 젓가락 길이가 달라서 한번 가서 가져. 난리남스. 주문. 예. 양이 맞을지 모르겠네. 충분해.
충분해요. 와. 와. 그지. 찬성이가 해주는 걸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지.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 우와.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우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 야 이거는 잠깐만. 근데 보여줄게. 요 느낌이에요. 와, 나 사진이 못 담네. 아. 그래서 여기 부추를 대박이다. 쪽파, 쪽파. 쪽파. 다음에 부추장. 달래가 없어요. 달래가 없어서 대박이다. 요거는 요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와. 우와. 한 입 가세요. 우와. 우와. 끝났어? 가. 야, 나 진짜 나 너무 나 어떻게 먹어야 돼? 참 먹는 법을 좀 알려 줘. 섞어서. 대박. 고추장 있잖아. 고추장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돼. 섞어야 돼.
국밥을 맨날 이렇게 해먹으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 하다가 내가 오랜만에 한 거야. 200만개라고 찬성씨 어? 말하자마자 200만개 됐네. 후식도 있냐고 근데? 후식은 없는데 후식이 여기잖아 제로 걸. 찬성씨 하트 200만개 되는데 지금 무슨 세레머니 할 거야? 세레머니 세레머니 찬성 찬성 폭풍 공개. 어, 미안하다. 오랜만에 본 표정이었어. 아, 진짜 폭풍 공개라는 말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어? 우리 옛날에 야 연어 손밥 먹으면서 폭풍 공개 말씀하셨어. 파낼 수 있고 여러 숙박 먹방 상표라고 여러 숙박 먹방 그냥 먹방을 안 할게요. 하네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네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네스의 정의가 좀 바뀌었나? 하네스 그 있잖아요 약간 좀 줄르대고 차는 거 나 뭔가 살짝 결합되는 거 맞아. 그것만 입고 먹방을 하시라는 거야, 어떤 회원이. 그때 가능하시겠어요? 뭐가요? 하네스 먹방.
안 가요. 드라마 촬영 혹시 언제부터 하나요? 아, 저는 일단 지금 몇 번 갔다 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표 활동 먼저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 말고는 하고 계십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연기를 포인트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진행을 역시 방송맨. 방송맨이 돌아왔다. 방송맨이 돌아왔다. 아니 그래서 이번 정말 이번 역할에서 진짜 어떤 연기를 이렇게 보여줄 건가요? 열심히 해야겠냐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그럼요. 뭐든 열심히 하겠다. 지금 사실 잘 먹으면 너무 맛있다. 살짝 모자라니까 또 해. 그래? 살짝 모자라니까. 조금 모자라니까 빨리 더 해. 연어는 없다. 그게 왜 없어? 아까 다 넣었잖아. 그게 왜 없어? 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에 못 봤잖아. 솥밥을 할 때는 그러면 이걸 찌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밥을 먼저 한 밥을 해놓고 아니면 그러니까 쌀 처음부터 처음부터 쌀 하는 거야. 불려서. 와. 연어는 언제 넣습니까? 먼저 한 5분 정도 여기 솥에 이제 세게 강불에 하고. 그때 굳게 시작해서 한 70-80%만 구워. 겉면만 싸. 이게 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실제로 이거 만드는데 한 20분? 20분? 찬성이 나중에 브이앱을 진짜 정글에서 먹방 하는 거 싶어요. 정글? 네, 정글에서 먹방 해가지고. 정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갔다가 또 못 돌아오라. 법칙 없는 데로 가요. 정글 가가지고 혼자 이제 텐트 해가지고 야생동물이랑 팬미팅도 좀 하고 차박 느낌? 아니요 차박으로 하고 싶으세요? 요즘 차박이 또 유행이니까. 아, 할게요. 아니 근데 산청에서 차박으로 해보고 싶다. 리얼 캠프 하세요. 혼자 텐트 다 치고 야생동물로 지고 진짜 숲속에서. 근데 브이라이브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잠깐만요. 갈색 푸들 준케이가 보고 싶은 나님께서 지금 나이대요. 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호 러 많이 먹어요. 찬성이 정글에서 상탈한다고? 예? 누가요? 와 이게 오빠 시험 10일 전인데 이거 보고 있어도 괜찮은 거지? 안 괜찮죠.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해. 어? 아니 보면서 좀 기분 좋게. 자 틀어놓고 힐링도 좀 하고. 백세스옵니다 생각해요. 럭스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찬성이는 집으로 갈게요. 찬성이 조만간 집 터지겠네요. 오세요. 찬성이 집으로 가세요. 급식소 마냥 밥만 받고 나가신답니다. 식상을 하고 나가신대요. 그래 내가 진짜 밥 먹는 거를
진짜 이 나도 너무 정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주거 말 잘하는 거야. We must meet at concert. 콘서트 만나요. 제발 please. 와. 준호 오빠 하트 주세요. 그렇지. 밥 먹다 하트 처음에 보세요. 못 맞으면. 진짜 속밥은 난 물속 비빔밥 그거 밖에 안 먹은 것 같아.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어요. 아 미안해. 김밥 정도 돌솥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골목 식당까지 갔다 왔어요. 구인업이라는 곳. 골목 식당에 아직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가면은 아직도 계란 후라이를 또 해주세요. 원래 메뉴 없는데 계란 후라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해주시더라고요. 골목 식당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 뭐 열리지 않을까요? 파티 10년 된다. 1년 내내 시장 구간이라고. 파티 10년 내내? 10년 됐는데 1년 내내. 아, 시험 기간이네. 괜찮아. 우리 응원할 때는 해줘도 돼. 근데 나 궁금한 게 연어 속밥이라는 게 원래 시중에서 파? 잘 안 파요. 그죠? 나는 처음 보는 연어 속밥이라. 맨 처음에 속밥을 먹고 싶다 뭐 이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연어 속밥이 있었어. 연어 속밥? 이제 떠 있길래 그래서 보고 이제 아 해볼까 하고 이제 집에서 해먹기 시작한 거죠. 아유 그런 바짜란 내가 그 말하지 말고 정말 데이트해 주세요. 네? 아유 그런 바짜란 내가 그 프롬의 본점화에 또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아니 내일은 비가 안 올 거고요. 푸른미 본점에는 비가 안 올 거예요. 아유 푸른바짜란 등한 분은 저 인도네시아. 아 테마카시 안다스크 다땅 아니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 그것밖에 모르죠. 이준호 왜 눈 감고 마셔? 유죄야. 예? 이걸 눈 감고 마셨나봐요. 죄가 몇 개야? 뭘 죄를 자꾸 문제 자체도 죄가 돼. 아 유준호 씨 자꾸 그러면 징역살이에요. 야 아티스트 마음속에 아 방찬성 처벌 아, 잠깐 그럼 벌은 누가질 건데 벌이요? 방찬성 처벌 아니 잠깐만 하티 마음속에 내가 징역살이를 하는데 왜 진영이 형이 벌을 줘요? 혼날래 진짜? 그냥 난 그냥 아티스트한테 벌 받을래. 아니 하티 마음속에 징역살이 하는데 벌은 왜 진영이 형이 줘요? 내가 참 무기징역입니다. 아 진짜 뭐 죄진 거 같잖아요. 오빠 플리세이. 아 못 빨라. 군대도 대신 가는데 뭐 JYP는 안 가셨어요. 저희가 갔잖아요. 아 대신 안 가셨어요. 저희가 갔잖아요. 아 이준호 게스트하우스 만들자. 아 진짜 그냥 딱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우리 집으로 해놓는 거야. 아 팬분들 왔다 가시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돌아다니다가 고깃집 이름이 우리 집인 거예요. 아니 뭐요? 이미 뺏겼습니다. 이미 뺏겼어요? 아 상표권을 가져오시는 찬서이가 이렇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집 해놓고 가로치고 아주 자그마하게 게스트하우스. 아니 우리 집 해놓고 가로 열고 뭐 찬성 준호 말해주고. 아 오케이. 네. 아 예. 우리 이름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한 거다. 네. 시밀러룩이요? 아니 저희는 시밀러룩이 아닙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형님 아티스트님 미모죄 32년 모습죄 60년 잘생김죄 120년 총 아무튼 죄가 많다. 죄가 많네. 그냥 삼시세끼 찍어줘 멤버. 어떻게 짜요? 마스크를 해볼까? 민준형은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전 지금 솔직히 지금 콘서트 하면은 그 소리를 못 지르니까 대신 치킨 인형 이거 이거 괜찮냐고 드시네. 그것도 한번 그러면 찬성이가 아 너무 웃기겠는데. 아 미안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나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삼합 나 진짜 먹고 싶었거든. 아 근데 어떻게 삼합을 해 생각을 했어?
아니 갑자기 내가 이날 그 이거 말고 다른 걸 뭐랄까 진짜 고민이 엄청 하다가 갑자기 그 집 있잖아 그 신사역 쪽에 차돌 사막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거기 갔구나 옛날 그 아 거기는 거의 나는 거야. 예전에 예전도 갔지. 아 거기 예전부터 갔어. 난 한 번 가봤거든. 난 거기서 그걸 처음 먹었지. 옛날 맛있잖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딱 딱 이거야. 딱 했지. 아 너무 맛있다. 그 집처럼 그 옆에 Hello from Vietnam 굿즈로 혼자 팔자고 함성 못 지르니까 못 붙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등장하면 인사부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그 뭐냐 좀 격렬해질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거지 싱가포르, 차이나, 하이하이 맛집 소개해주세요. 황찬성네 집이요. 창성의 레시피북을 네. 출시해주세요. 그 레시피북이라고 할 것까지 저희가 제가 많은 요리를 알지 못합니다. 설거지는 이 할미가 할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리. 저거 할미라고 그러는 거야. 누나밖에 없지. I love you so much. 오늘 우영이 없으니까 그 우영이 타이틀곡 좀 뭐 스포할래요? 아 우영이가 없어서? 네. 아 근데 저번에 저 브이라이브에서 제가 살짝 불렀던 거는 그거는 타이틀곡이 아닙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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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었어. 카페 자 이걸 듣자마자 우영이 옆에서 미친 매니저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일본부 직원분들은 와! 속 모았어 속 모았어요 이거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난 제가 벌써 알았어 아 지금 이분 큰일 날 짓 하셨어 지금 난 지금 잠깐 그게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아니야 아니 난 잠깐, 지금 난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조작권협회 등록됐나요? 난 지금 등록 안 됐다고요? 등록 안 됐대요 난 지금 저작권협회 등록 안 됐대요 나 지금 다른 거 하는 거야 난 지금 이거 장훈 지금 보고 있으면 아마 형한테 전화할 거야 요새 우영이가 진짜 진영이 형처럼 어제 새벽 1시 반인가 2시 반쯤에 저한테 문자 왔어 나도 뭐라고? 우리가 컴백쇼 때 그 모니터 보면서 이러이러한 걸 봤는데 이거 좀 똑바로 해달라 아 진짜? 똑바로 해달라를 아니고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야 이제 우영이 진짜 인정해줄만 합니다 얘가 진짜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그 모니터를 진영이 형이 해줬잖아 옛날에 진짜 진영이 형이 하시던 거를 진짜 우영이가 하는데 저는 이게 JWY 진짜로 얘가 엄청 신경 쓰고 열심히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죠 그죠 너무 맞아요. 고마우면서도 얘 건강 해칠까봐 두려워 건강을 해칠까봐? 아 왜냐면 얘가 맨날 몇 달 동안 회사에서 거의 잠을 잔 거 맞아 맞아 회사 갈 때마다 얘 차가 있는데 얘 차는 점점 인기가 들더라고 영화 오피스타일이죠 점점 영화 오피스 영화 오피스 2를 영화 오피스 2가 장우영 씨 저기 주인공인데 저기 지금 우리 회사에 누가 살고 있는데 장우영이 살고 있다 네 오피스 2 장우영 씨 우리가 이 얘기는 이제 그 어? 오빠들 회사 차려줘요 우영이 회사 차려주래 그거는요 다들 건강 장우영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차에 아무튼 인기가 꼈어요 우영이 전화 오겠다 그래서 그 카톡에 장우영 이렇게 뜨면은 살짝 무서워요. 차에 살짝 뭐가 무서워? 이끼가 너무 웃긴다. 아니죠. 이끼가 끼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렇죠. 아니 타이틀 스포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진짜. 나도 한번 했잖아. 난 지금. 난 지금. 아 이거 진짜 쉬리도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차라리 누가 이어서 불러. 난 지금 이 순간 날 보는 걸자 죄송한데 저기 맥주 사와요 맥주? 아니 이게 지금 정리하고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 자꾸 끊어버리니까 감질나잖아 내가 그 뮤지컬 되게 좋아하거든 난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잠깐 귀 터질 것 같아 와, 귀 터질 것 같아. 대박이었어. 아, 아무튼 뭐, 아, 진짜 끊어버리지 맙시다. 아, 좀 이어서 해주고. 스포일러 해야 해.
준우 오빠 뮤지컬 할 생각 없어요? 저는 진짜 제가 민준이 형처럼 하지 못한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나는 훨씬 잘할 거다. 없어요. 나는 민준이 형 그게 뭐야? 나는 훨씬 잘할 거고. 란질쟁이들. 저는 진짜 민준이 형처럼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저 민준이 형이 그냥 민준이 형이 마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백바퀴 구르는 그 순간 너무 와. 아버지는 왕을 지키는 총사셨고 이 말에 자랑이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대사. 내 아버지는 두 주주들의 폭력에 맞서 항거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작가분한테 이거 컴플레인 안 올까? 이거 대사 유출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이거 방송이 우리 셋이 비틀즈 코드 나가서 했잖아. 오신 분은 다 괜찮지? 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삼총사 맞죠? 네 맞네요. 네, 삼총사 이제 이거 코로나 좀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한번 불러주세요. 김민준 에디션 해가지고 달타냥도 지겹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완전 파티. 지금 이걸 보면은 장우 형이 가장 환장할 거예요. 라방에서 술 냄새 나요. 아니에요. 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술 탔냐? 술이 없습니다. 그냥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멤버가 3명이 되니까요. 너무 좋아. 3명밖에 없지만 이미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좋아. 좋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3명만 있는데 이 정도인데 6명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모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방송에 보시는 모습은 진짜 많이 잘라낸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어느 방송을 갔다 왔는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 다 아시죠? 다 우리 막 사진 찍고 왔었잖아요. 그죠? 그치 그치 형님? 아, 형님 아는 형님 아 그쵸 또 무슨 스포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저희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다 이렇게 궁금해 야 씨 아무 형이 전화 왔어 어떡해 야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 우영아 우영아 어 스피커폰에 어 뭐라고? 인사하세요. 스포 그만하래. 야 여기 스포한 사람 유영아. 아무도 스포 안 했어. 너 무슨 방송 봤니? 아니 그 진영 형보다 더 빡세요. 스포 그만해. 자기는 뭔지 몰라 지금. 야 장우 형 그 다 핸드폰 안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지. 그럼 뭐야? 형보다 나한테 전화한 거야 바로? 왜? 와 진짜? 아니 내가 딱 가지고 있었거든 핸드폰을 원래 안 가지고 다니다가 명아 인사해 팬분들한테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소식을 우영하고 있는 우영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야 근데 우리 그 중요한 스포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PD님 아 뭘 PD님이야 이유는 있어 장 PD님 아 형 장 PD님 우리가 요새 카톡방에서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장피디. 장피디. 제가 오늘 계속 했습니다. 장피디. 저도 장피디 했고, 이거 끝나면 또 이제 장영 피디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러면서. 해야 해. 메인 프로듀서 장영 피디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모든 걸 넘어가자니. 우리가 뭐 하면은 장세서 웃고 우리의 속셈을 들켰군 우리가 내가 봤을 땐 아형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그 방송 이후에 우리 또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형 끝나고 아형 방송? 그치 아형 끝나고 이 에피소드를 이어갖고 또 우리가 또 재밌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지금 텐션이 왜 이렇게 좋아? 찬성이가 밥 맛있는 거 해줬거든 너 먹었던 거 아니 그 저거였어요 연어소밥이랑 저기 삼합 먹었어 삼합. 차돌 삼합 어. 진짜 맛있어 차돌 삼합 먹었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또 덮어놔야 되지 않냐 이거 그래 이거는 가져갈게 그래 가져갈게 아니 이거 진짜 밥에 그냥 밥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나 이거 맞아. 있으면 나 진짜 밥 계속 먹을 것 같아서 방금 밥에 한 두 개 먹었었어 그다음에 김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야 우영아 너 아마 통화 끊으면 민준이 형 또 부를 거야
진짜? 아, 나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우영아. 뭘 아무것도 안 했어. 우영아, 나 이렇게 해서 난 지금 이 순간 이거 했어. 아이씨. 야, 우영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너가 이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쫙 봐봐. 분명히 너 민준이 형한테 이따 전화한다. 민준이 형 전화 받을 준비 해야지. 민준이 형. 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자. 얘가 이제 스포하는 거는 대형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아니, 우영이는 크게 하지. 얘가 뭔가 스포를 한다면 대형이고 형은 뒤집어지는 거야. 나는 근데 뭐. 설마 음원 공개 아니지? 음원 공개. 음원 공개는 아니지. 그냥 유튜브에 무료 공개. 무료 공개. 공개. 그냥 유튜브에다가 배포 그냥. 무료 배포. 괜찮아. 어. 민준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형?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아. 야, 이거 뭐 분위기가 수준이 안 된다고, 엄마.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미 멜로디들이 스포가 많이 됐다, 지금. 그지? 아니. 스포에 맞들려서 다. 우영아, 근데 내가 형이 제일 스포 안 했다, 원래. 내가 제일 스포 안 했다고 오늘 조금 크게 한 번 했어. 이해해줘, 봐줘. 너무 좋아. 야, 그 밥 먹었냐? 아, 이제 먹어야지. 너 뭐 했냐, 근데? 나 지금 방금 씻고 나왔어. 여러분, 우영이가 씻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 그럴 거, 뭐, 오늘 스케줄 없었어? 어, 오늘 없었어. 오늘 스케줄 없는데. 아. 너 진짜 방송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야, 준호랑 민준이 형 갔어? 아, 여기 야, 있어. 옆에 있어. 어, 뭐 먹고 있구나. 아니, 다 먹었어, 다 먹고. 아니, 그러고 너도 오라고 할 거 그랬네. 나 스케줄 다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오늘 좀 나의 어떤 나 혼자 만의 시간이었어. 아, 그래. 아니, 근데 지금 뭐, 스포가 좀 이상하고 분위기가 텐션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얘 지금 자중 시키려고 하는데. 야, 우영아, 이게 너가 총매야 지금. 야, 우영아, 너 그 실패한 것 같은데. 너가 끊으면 터진다 이제. 어, 이거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 여기 와야 해. 넌 지금이. 야, 민준이 형은 지금 out of control에 완전 그냥 가셨어. 야, 우영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형인데 입을 내가 막 틀어먹을 수는 없지 않냐. 솔직히 뭐,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불러도 그래? 뭐, 노래를 뭐 불러도 일주일 후 금방 가지. 아니야, 그거 너 그거 이거 등록 안 되지 않았냐 아직? 나의 노래는 뭐야? 어? 아니야, 그냥 해봤어. 이게 뭐지? 뮤지컬 뮤지컬 안 했어. 안에 있다고? 있는 게 왜 아무도 없어서요? 아니, 일주일 남았는데 뭐 요즘 분위기가 뭐 맹맹맹 거의 뭐 이 노래를 이미 다 아는 분위기고 우리 앨범을 곁에는 아무도 없어서요? 뭐 요즘 불러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우영아 너가 한 소절 해. 우영아 한 소절 해. 한 소절 해. 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여기 봐봐. 아니 그거 그렇게 이렇게. 자,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괜찮아 안 괜찮아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자, 전화 끊을게요. 아무튼 우영아, 그 끊어. 어, 안녕. 어, 들어가. 바이. 야, 우리 우영이 얘기하는데 막 바로 전화 와서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우영이 전화 오면 큰일 난다 했는데 진짜 왔네. 깜짝 놀랐다. 진짜 전화 오면. 아, VM도 모니터하고 있었어. 야, 모니터장. 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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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장. 모장. 장PD.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진짜, 천상아. 배가 너무 고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공개가 어차피 다음 주 딱. 그지? 줘봐봐. 그치. 나한테 연락해 줘. 다음 주 월요일인데.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야? 엄마, 그 월요일이야. 오늘? 오늘 월요일이지? 딱 일주일 남았네. 오늘 월요일. 줘봐봐. 다 줘. 근데 멤버들끼리 누가 알코올 프리 근데 취해? 예. 취해. 알코올 프리인데 취했어요? 이거 칼로리 프리인데요? 제로 콜라. 저는 제로 콜라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요? 설거지 지금 민준이 형이 이제 하는 거예요. 아, 형 하게? 그럼. 하지만 왜? 해 어차피 해야 한다. 아, 그렇지. 해야 돼. 난 제가 설거지 빨리 광고 해라, 광고. 아, 광고는 좋죠. 제로 콜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빠 옷장에 있는 모든 와이트 팬츠를 버리세요. 싫어하나 봐요. 와이트 팬츠? 오늘 이거 와이트 팬츠 아닌데? 아무튼 버리래요. 오빠 알콜 프리 더 불러주세요. 오늘 텐션 장난 없네. 준호님아 카메라 가까이 와봐요. 오늘 착장 인스타에 올려줘. 오늘 착장? 네. 이쁘니까 사진으로 보고 싶지. 맞네. 왜 와이트 팬츠 좋은데 왜 민준이가 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오, 야 찬성아 하트가 300만 개야 지금. 오, 좀 뭐 좀 해봐. 그건 뭐가 좋은 거야? 어, 하트가 300만 개가 됐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컴백하는 우리 타이틀곡을 민준이 형이 한 소절 불러줄까요? 스포를 한다고? 장우 형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나를 아! 뭐지 근데? 아! 큰일 난다. 날 사랑해. 아, 그거였어? 잠시만요. 이건 안 돼, 그래서 세제라면. 야, 잘하지. 설거지 다 끝냈지. 저
좀 봐봐. 책을 다 끊는 거. 아니 아니 손 잡았어. 자 오늘 아무튼 그 재밌었다. 대환장 그룹이네. 대환장이죠. 우리는 늘 환장이죠. 밑밥 전문 일본부 괜찮으시죠? 몰라 나는 가야지. 아니야. 다 했다. 아니 다 했다. 하트가 300만 개가 넘으셨다고요? 야 머리 너무 웃긴다. 나중에 감 진짜 무슨 컨셉 같아 컨셉. 형 되게 꾸러기 같아. 귀여워. 아니 300만 되면 되게 좋은 거야? 아니 뭐가 됐든 팬분들이 계속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힐링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희 2PM 이제 컴백이 진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남았는데 기대해 주시고 우리 찬성이 요리 프로그램 다음에 또 예, 저희 더 전문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하트가 300만이니까 네. 뭐 끝낼 때 또 그냥 가기 좀 아쉬우니까 아예 아니, 준호가 이준호도 3행시 하고 네. 자 시작 이! 이제 준!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 호! 아. 와, 이준호. 이거 하고 나간다고? 아. 여러분. I love you. 난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바이바이